경주 지역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강진 이후 크게 줄었던 경주 관광객이 봄철을 맞아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단과 중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포항 폐철도 공사장에서 분출한 가스가 한 달 가까이 타고 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저절로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들어 수출입이 늘면서 포항과 경주 지역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 강화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해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제조업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84로 1분기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했고 지난 3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기대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석 달 연속 증가했고 포스코가 1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결정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와 수출 증가세, 그리고 중국 철강 제품 감산 정책과 지역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힘입어 경주 지역 제조업체의 2분기 경기 실사 지수도 1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지역 기업들은 국내 경기 부진과 미국, 중국 등 변수가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추기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경쟁력, 그것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뭐 하이 퀄리티 그런 제품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회복이 그대로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철강 산업 고도화를 비롯해 체계적인 전문가 교육과 양성, 구조 조정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지속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경주 관광객이 봄 벚꽃을 맞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단과 중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거의 끊긴 상태여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펼쳐진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3,000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마라톤 대회와 함께 열리고 있는 경주 벚꽃 축제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 모처럼 경주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오래간만에 여행을 왔거든요. 근데 너무 꽃들과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눈도 좀 화사하게 되고요. 지난해 9.12 경주 광진 이후 관광객이 60% 가까이 줄어들면서 수개월째 경주 지역 관광업계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진 여파가 점차 줄어들고 봄철 벚꽃 관광 시즌을 맞으면서 관광객이 서서히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벚꽃 기간을 맞이해서 지금 가동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5월 초에는 어린이 연휴날까지 같이 겹쳐서 계속 이제 가동률은 점차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 경주를 찾은 관광객은 9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지진 여파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수학여행단의 경우 지난 가을 이후 전혀 경주를 찾지 않고 있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주에 오는 외국인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드 사태로 인해 발길을 끊고 있어 대만과 동남아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 대책도 시급합니다. 대만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말레이시아 관광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노력을 했고 또 대만 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지진과 사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주 지역 관광업계가 벚꽃 시즌을 맞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관영 경북지사가 오늘부터 도정에 복귀해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 조회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민생을 살펴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경선 도전을 통해 중앙정치의 장벽을 절감했지만 비수도권, 비정치권 자치단체장도 대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켰다고 자평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폐철도 공원화 사업 현장에서 분출한 가스에 붙은 불이 한 달 가까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강제로 끄지 못하고 저절로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이 마치 올림픽 성화 같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천연가스로 비가 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폐철도 공원화 사업 공사장에서 굴착 작업을 하다 땅속에서 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지금까지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출량은 1,000톤이 넘었고 주택용 가스 요금으로 환산하면 6억 원치입니다. 가스 매장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현재 논은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그 전문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활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장 주변의 안전을 고려해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폭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소방인력과 장비는 철수한 상황입니다. 불이 쉽게 잦아들지 않자 포항시는 가스안전공사와 석유공사, 지질자원연구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진화는 불가능하며 가스가 모두 분출된 뒤에야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의 지속 상황에 따라 포항시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불을 주제로 한 공원 조성도 계획 중입니다. 현재 그 공원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났는 지역을 어떤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테마로 만들 수 안 있겠느냐. 예를 들면은 뭐 지질 공원이나 불의 공원이나. 포항시는 불길이 완전히 잡힌 뒤에 가스의 성분과 분출 원인 등에 대해 추가 정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포항공단 내 구무천 일대에서 2차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2월 1차 시료를 채취한 구무천 일대 10곳에서 채취한 30여 점의 퇴적물과 토양 시료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말까지 구무천 중금속 오염 원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환경 복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6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각종 조례안 심의입니다. 심의 예정인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은 백강훈 의원의 포항 영일만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병국 의원의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울릉군은 포항과 경주 등 자매우호협력도시 주민과 독도 명예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사와 협의해 우호님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대저해운과 태성해운, 후포 JH페리 등 울릉도 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선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수기 동안 여객선 운임을 10에서 40%까지 할인합니다. 울릉군은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자매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울릉군이 운영하는 주요 관광지 이용료도 군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 카메라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800여 대를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 대당 최대 15만 원까지 후방 카메라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하는 화물차주는 이달 14일까지 신청한 뒤 한 달 안에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직원 퇴사 종용과 협력업체 상납 강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금복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상납 강요 당사자는 사직 처리했고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 신문 등을 통해 게재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고충 상담센터를 설치했고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청소년 장학사업과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원활한 인력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작업에 필요한 일손은 연 인원 기준으로 마늘 143만 명을 비롯해 노지고추와 양파 등 3개 작목에만 442만 명이 필요합니다. 농협이 농촌 인력 중개에 나서고 있지만 연 인원 50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업 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은 울릉도 자생산나물인 눈개승마와 부지깽이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음료를 개발해 민간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울릉도 특산 산나물인 눈개승마와 부지깽이가 음료로 시판될 경우에 대량 소비의 길이 열려 주민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경북 산림자원 개발원은 산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가시오가피 발효 식초 음료 등 1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돼지 감자 발효주 등 8건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울진의 낮 기온이 24도를 웃도는 등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한 날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에 기온까지 올라서 봄 날씨 느끼기 딱 좋았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4.2도까지 올랐고요. 포항도 22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의 경우도 23도를 보이겠는데요. 울진과 영덕은 하루 사이에 기온차가 15도나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주는 아침에 3도로 출발하면서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잘하셔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같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농도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내일 쌓인 먼지들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다 씻겨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씩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6도, 영덕 9도, 포항 11도, 경주 3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3도, 포항 22도, 경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8도, 독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먼 바다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2m, 동해 남부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매월 음력 보름날 개최하는 보름에는 보문호반 달빛걷기 행사를 오는 9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합니다. 관광공사는 오는 주말 보문단지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후 6시 30분 보문 수상공연장을 출발해 모궐공원과 호반광장을 지나 물러올교를 건너 돌아오는 7km 구간에서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보문호반길에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포토존 등 각종 행사도 마련됩니다. 울진 지역 농업인들이 올해로 3년째 직거래 장터인 로컬 푸드마켓을 운영합니다. 로컬 푸드마켓은 지역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주민 주도형 장터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연호정 광장에 마련됩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관내 20여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4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휴대폰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31명으로부터 42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11일까지 대구식약청, 시군 등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 지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김밥과 도시락 제조 가공업체, 골프장,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부패 변질,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와 조리시설 청결 관리 여부, 개인위생 준수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청년 농업인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지역은 천북면과 산내면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우농장과 체험 관광형 미나리 농장 등 새로운 농업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영농 리더의 자립형 성공 모델을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신기술의 실용화 방안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북 김천 출신의 이철우 의원이 자유한국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철우 신임 사무총장은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총괄 선거대책 본부장 역할을 대행합니다. 3선 의원인 이철우 의원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경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정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지역 수출은 5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늘었는데 이렇게 증가하기는 6개월 만입니다. 산업용 기계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지난 2월 경북지역 수출은 34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4%나 늘었는데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과 비철금속, 반도체 수출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경북도립대가 자동차 도장 분야에서 3년 연속 호주 취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경북도립대는 최근 자동차과 학교 기업인 라오닐에서 학습 중인 학생 3명이 호주 자동차 정비센터 취업에 성공해 지난달 29일 호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호주 트랜스포트 보디 워크사 등에서 근무할 예정으로 이들은 경북도로부터 항공료, 실손보험료, 현지 정착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경북도립대는 지난 2015년 호주의 자동차 도장 산업 분야 전문 인력 공급처인 RDA와 협약한 이후 3년 연속 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황혜미 씨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